안녕하세요. 꿀단지 PD입니다. 지난 6월에 리뷰한 8.4인치 LTE 태블릿 iPlay 50 미니의 상위 버전인 iPlay 50 미니 프로가 나왔습니다. 8인치대에서 유심을 사용할 수 있는 저렴한 태블릿이 귀하다 보니까 처음 나왔을 때 10만원 정도, 지금은 8만원대에 구매를 할 수 있는 iPlay 50 미니가 꽤나 관심을 받았습니다. iPlay 50 미니 프로는 2023년 9월 기준으로 약 15만원 내외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데, 절대적으로는 저렴한 편이지만 일반 모델과 비교하면 60에서 70% 정도 더 비싸니까 15만원 내외 돈을 주고 살만한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8.4인치 LTE 태블릿 iPlay 50 미니 프로는 10인치대 태블릿보다는 화면 크기가 작은 대신 더 좋은 휴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이 성인 남자 중에는 작은 편인 제가 무난하게 한 손으로 잡을 수 있는 크기를 가지고 있고, 무게는 저울에 올려보면 308g입니다. 크기는 iPlay 50 미니와 7.5mm 두 개까지 완전히 동일한데, 무게는 배터리 용량이 늘어나면서 16g이 증가했습니다. 레노버 리전 Y700 2세대가 348g이고 아이패드 미니 6세대가 297g이니까 308g이라는 무게는 괜찮은 편입니다. 외형적인 모습은 iPlay 50 미니 프로가 일반 모델과 완전히 똑같습니다. 화면을 끈 상태에서 일반과 프로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은 후면 아래 올드큐브 로고 밑에 적혀 있는 저장 용량 뿐입니다. 일반 모델의 폼팩터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내부 성능을 업그레이드한 제품인 거죠. 디자인적으로 USB-C 타입 포트가 하단이 아닌 상단에 있고, 상단에서도 전면 카메라를 피해서 가운데가 아닌 오른쪽으로 살짝 치우쳐 있습니다. 그래서 충전을 위해 케이블을 꽂아두고 사용할 때 다소 거슬립니다. 그리고 충전 케이블이 아래쪽으로 가도록 180도 뒤집어서 사용하면 음량 조절 버튼이 거꾸로 되니까 역시나 불편합니다. 10만원대 살 수 있는 태블릿이라서 그런지 사용자를 고려한 섬세함은 부족합니다. 가격을 떠올리면서 그래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감수할 뿐이죠. iPlay 50 미니 프로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퍼포먼스입니다. 일반 모델에 프로라는 명칭을 더했다는 것은 그만큼 성능을 업그레이드 했다는 의미인데, 미디어 덱에 헬리오 G99AP를 탑재했습니다. 일반 모델이 유니 SoC에 T606을 탑재한 것과 비교하면 확실히 체감되는 성능 향상이 있습니다. 일반 모델도 빠릿빠릿하진 않아도 불편함을 줄 정도의 버벅거림은 없는데, 일반 모델과 프로 모델을 번갈아 사용해보면 조금 더 빠릿빠릿하다는 것이 바로 느껴집니다. 벤치마크 점수를 봐도 Geekbench 6와 3DMark Wildrive Extreme 모두 프로가 일반보다 눈에 띄게 높습니다. 이전에 일반 모델을 리뷰할 당시에 선풍적인 인기를 끈 또 하나의 8인치대 태블릿인 Y700의 퍼포먼스가 스포츠카라면 iPlay 50 미니는 경차라고 비유를 했었는데, iPlay 50 미니 프로는 소형차 정도는 됩니다. 그래서 고사양을 요구하는 게임은 일반과 마찬가지로 프로도 벅차지만, 캐주얼 게임처럼 고사양을 요구하지 않는 것들은 그럭저럭 즐길 수 있습니다. 물론 게이밍을 주목적으로 한 태블릿을 구매할 때 고려 대상은 아닙니다. 아주 고사양을 요구하는 게임의 원신을 플레이하면 최하 옵션으로 돌아는 갑니다. 게임 중에 약간의 끊김이 발생하는데, 눈에 보이는 구린 그래픽을 신경 쓰지 않고 버벅거림도 괜찮다면 퀘스트 수행 등의 개인 모드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게임이 돌아가는 거랑 할 만한 거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헬리오 G99AP가 내는 퍼포먼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도 어느 정도가 되는지 감을 잡기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스마트폰에서 동일 AP를 탑재한 모델을 찾아보면 갤럭시 A24가 있습니다. 보급형 모바일 기기에 주로 사용하는 AP라는 거죠. 그리고 조금 더 우리에게 익숙한 스냅드래곤 중에는 스냅드래곤 7507가 헬리오 G99와 비슷한 성능을 냅니다. 메모리는 8GB 램에 UFS 2.2 규격의 256GB 저장 장치를 탑재했습니다. 8GB라는 램도 그렇고 256GB라는 저장 용량도 15만원 내외 태블릿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매력적인 스펙입니다. 일반 모델이 4GB 램에 UFS 2.1 64GB 저장 용량이라서 조금 아쉬움이 있었는데, 프로 모델은 아쉬움을 떨쳐내는 것은 물론이고 만족스러운 정도입니다. 특히 256GB라는 저장 용량은 일반적으로 충분해서 외장 메모리를 하나 살까라는 생각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가격대에서는 분명한 장점이죠. 16dB 화면 비율 8.4인치 LCD 디스플레이는 1920x1200 해상도를 지원합니다. 일반 모델과 비교 시에 물리적인 하드웨어는 변화가 없고, 일반과 프로의 같은 영상을 재생해두고 보면 최대 밝기가 프로가 더 밝아서 상대적으로 조금 더 좋습니다. 화면 밝기는 100% 설정에서 402.9니트로 일반 모델의 337.8니트보다 밝아졌습니다. 그래서 실내나 야외 그늘에서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고, 야외에서 햇빛이 비추는 환경에서도 그럭저럭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격대를 생각하면 그럭저럭인데 절대적으로 품질이 좋지 않아서 디스플레이에 대한 기대감은 접어두고 사면
듣던 것보다는 의외로 괜찮은데라는 반응과 함께 사용하는 태블릿입니다. APA 차이가 있다 보니 유튜브에서 4K 60프레임 영상을 재생했을 때 일반은 1080p까지만 설정이 되고 프로는 1440p까지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OTT를 시청할 때 중요한 DRM 와이드바인 보안 레벨이 일반은 L1이고 프로는 L3인데 막상 사용해보면 체감되는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넷플릭스는 L1인 일반과 L3인 프로가 모두 SD 화질만 지원하고 L3인 프로 모델에서 디즈니 플러스 티빙 웨이브는 HD 화질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휴대용 영상 머신을 사기 위해 일반과 프로 중 하나를 고민 중이라면 넷플릭스 해상도에 대한 지난 아쉬움은 동일하니까 기본 성능이 더 좋은 프로를 권합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긴 한데 8.4인치라서 넷플릭스를 보면 못 보겠다까지는 아니고 봐줄만하다 정도는 됩니다. 화질이 조금 떨어지지만 16대 10 화면비는 영상 머신이나 이북 머신, 웹툰 머신 등 콘텐츠 소비용으로도 만족스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베젤이 조금 두꺼운 편이긴 하지만 10만원대 태블릿이니까 이해할 수 있는 정도고 사용간의 몰입을 방해하지는 않습니다. 아이플레이 50mini 프로의 스피커는 낮은 가격대를 감안하더라도 매우 구립니다. 거친 소리가 나와서 선명하지 못하고 듣고 있으면 답답해요. 스피커는 그냥 소리가 나오는 정도구나라고 생각해야 되고 음질에 민감하지 않은 분들도 소리를 듣다 보면 충격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3.5mm 오디오 포트가 있어서 유선 연결이 가능하다는 것이고 외부 스피커나 이어폰, 헤드폰 등을 연결해서 사용하면 그럭저럭 괜찮습니다. 아이플레이어 50mini 프로가 가지고 있는 장점 중 1번은 유심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처럼 통화가 가능한 일반 유심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고 데이터 유심에 별도 가입해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일반과 프로 모두 LTE 유심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동일한데 일반 모델에서 문제가 되었던 LG U+ 통화 문제가 프로 모델에서는 해결되었습니다. 프로 모델은 VO LTE가 잘 됩니다. 통화를 할때 오른쪽 상단에 VO LTE가 떠 있고 통화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인터넷 사용까지 잘 됩니다. 저는 따로 OMD 등록은 하지 않았고 스마트폰에서 사용 중이던 U+ 유심을 그대로 가져다 끼우니까 VoLTE까지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SKT와 KT는 일반과 프로 모두 통화 데이터를 이상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LTE 유심 사용이 가능하니까 내비게이션 사용을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방향 센서가 없지만 가속도 센서와 GPS는 있어서 내비게이션 사용이 가능합니다. 방향을 전환하거나 도로가 교차하는 곳에서의 진출입 등 대부분의 환경에서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 모델이 방향 전환이나 도로가 교차하는 곳에서 한 박자 느리게 안내하는 경우가 가끔 있었는데 프로는 기본 퍼포먼스의 향상 덕분인지 괜찮습니다. 다음 배터리도 일반과 프로가 차이가 있습니다. 용량이 4000mAh에서 5000mAh로 증가했고 충전 속도가 10W에서 18W로 증가했습니다. 배터리 용량을 생각하면 10W는 느려서 아쉬운 부분이었는데 프로에서 개선이 되어서 쓸만해졌으니까 퍼포먼스의 향상만큼이나 반가운 일입니다. 태블릿을 리뷰할 때 생략하기도 하는 카메라는 후면 1300만화소, 전면 500만화소 렌즈를 탑재했습니다.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 탑재했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일반 모델이 후면에 500만화소 렌즈를 탑재했었으니까 조금은 좋아졌습니다. 실제 촬영한 사진을 봐도 기본 품질이나 실제에 가까운 색감 등 프로가 더 좋습니다. 확대해서 보면 차이가 조금 더 확실합니다. 물론 상호 비교 시에 프로가 조금 더 좋다는 것이지 절대적으로 만족스럽지가 않아서 카메라는 사용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을 겁니다. LG의 노크온으로 시작된 화면 두번 두드리기는 대부분의 모바일 기기에서 지원하는데 아이플레이어 50mini 프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안을 찾아보면 기기를 들어올려 대기 모드 해제가 있습니다. 태블릿은 측면에 있는 전원 버튼을 눌러서 켜는 게 많이 귀찮으니까 아쉬운 대로 이 기능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플레이어 50mini 프로는 15만원대 가격이 형성되어 있고 가끔 뜨는 특가를 잘 이용하면 조금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태블릿입니다. LTE 유심을 사용할 수 있는 8인치 태블릿이 귀한 가운데 일반 모델에서 아쉬웠던 충전 속도나 성능 등이 일부 향상되었으니까 일반 모델보다 돈을 조금 더 주더라도 살만합니다. 물론 8만원대에서 드물게 7만원대까지 드는 아이플레이어 50mini도 사용 목적을 고려해서 돈을 최대한 아끼고자 한다면 괜찮은 선택입니다. 프로든 일반이든 들어간 돈이 아깝지는 않은 제품들이죠. 가격이 저렴한 직구 제품들은 사용시간이 늘어나면서 처음에 몰랐던 문제들이 뒤늦게 튀어나오기도 하는데 이슈가 될 만한 내용이 발견되면 고정 댓글을 통해서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